캐나다정비사 브라이스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지금 눈이 살짝씩 오늘도 오는데, RV 캠핑 트레일러, 모터 트레일러 그런 전시장을 한번 왔습니다. 이 주차장이 지금 밖에 세워져 있는 거고요,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구경을 한번 해보죠.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자그만해가지고 멋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작은 침대가 있고요. 이야, 4인, 5인, 4인 가족들이 하기에는, 여행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테이블인데, 이게 낮춰서 접으면 침대가 됩니다. 그러면, 와우, 둘, 한 다섯, 여섯 명은 잘 수 있겠네요. 싱크, 스토브, 레인지, 리프리지레이터, 냉장고도 있고요. 이쪽에 샤워, 화장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네요. 침대가 2층으로 또 애들 침대 있고. 예, 괜찮네요. 트럭으로 아니면 뭐 3.5 익스플로러 그거 정도도 끌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이쪽에 조금 더 큰 게 있습니다. 조금 큰 게 아니라 상당히 크네요. 이쪽에 보관함 창고가 있고, 앞에 그늘 쉐드가 엄청 멋있네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게 침대가 제가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옆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소파가 이게 큰 게 있고, 이쪽 보면 아까 처음에 작은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와우, 여기는 어마어마 큰 게 있네요. 자, 아까 같이 트럭 뒤에 적재함에 끄는 것은 일반 트레일러고, 이렇게 적재함 위에 끄는 것은 5th 트레일러, 다섯 번째 트레일러라고, 적재함 위에 훅업을 장착해서 끄는 거예요. 와우, 창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옆에가 쭉 늘어났어, 침대. 들어가 볼게요. 오 마이 갓. 2층 집같이. 와우, 샤워실도 어마어마 큽니다. 오, 침대도 아주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하나의 궁전 같은 집이네요. 와, 센터 카운터탑이 있네, 싱크대요. 냉장고도 우리 집보다 더 크네요. 와우, 와이파이도 되나요? 와우, 실링 프레스.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한 1m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어보네요. 위에도, 뒤에도 침대, TV, 레크레이션 룸까지 따로 있네요.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자, 누구나 캐네디언, 뭐, 아메리칸인들은, 뭐, 리타이어를 하면 이런 걸 하나 끌고, 미국, 캐나다, 전국 여행하는 게 꿈인데, 아직 뭐 저는 능력은 안 되지만 다 비슷비슷한 사이즈기고 하네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꿈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데 여름에 다 팔릴까요? 아니, 그게 참 궁금한 게, 지금 여기 한 회사 것만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많으니 갖다 놓으면 다 팔리나? 궁금합니다. 이건 한두 푼 아닌데. 지금 버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차도 많아. 저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 자동차 스타일의 캠핑카, 이걸 모로 홈이라고 합니다. 모터 자동차와 홈이 합쳐진 거. 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엔진으로 가는 거. 자, 이게 벤츠인데, 한국도 1억은 갈 것 같아요. 1억 이상. 운전석 뒷좌석 있고,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넓네요. 이쪽에 지금 옷장, TV, 뭐 소파 누워져 있고, 이걸 눕히면 또 침대가 될 것 같습니다. TV, 서랍장, 냉장고, 싱크, 여기까지. 차 안에
승합차 같은 스타일인데 그 안에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벤츠라서 좀 가격 좀 나갈 것 같습니다. 1억 이상은 될것 같아요. 아, 저 또한 지금 이것을 한장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팔았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포드차 E350 모로움이 있었는데 뭐 이사한다고 이미 팔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죠. 지금 다른 회사에 왔습니다. 예전에 보면 버스 모로움 애가 버스 발판에 자동차도 싣고 다니는 게 또 있던데 못 찾겠네요. 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은 보통 텐트 트레일러라고 그래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잘 수 있는 텐트 같이 나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내려앉습니다, 지붕이. 그래서 이렇게 납작이죠, 이만큼. 그리고 펼치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앞에서 양쪽으로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모로움 사기 전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SJ 셀비지에서 경매에서 사서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하죠.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쪽은 이렇게 2인승이 자고요.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소파가 있고, 저쪽에도 2인승이 자고, 소파가 있고, 위양쪽으로 있고. 이게 지금 싱크고, 이걸 들어 올리면은 버너가 있어요. 그리고 보일러도 있고. 이게 밑에 작은 게 냉장고예요. 아, 냉장고 어떻게 올려? 야, 냉장고. 이것은 뭐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 같네요. 이게 텐트 트레일러 그래. 뭐 작은 뭐 산타페나 소렌토 정도로도 승부 이끌고 다닐 수 있는 거. 얘는 좀더큰 거고. 저쪽에도 중고 텐트 트레일러가 있네요. 이것은 일반 트레일러하고 텐트 트레일러 그런 합쳐놓은 거. 줄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옆으로. 아까 안에 들어가 보셨죠? 이쪽이 이렇게 사람 잘수 있는 게 볼록 나와서 이게 철제 프레임으로 받쳐서 막 튼튼합니다. 이건 지붕 무늬 자체가 나오는데 이런 게 저렴한 거고 저쪽에 있는 건큰 것들은 또 비싼 거고. 아, 요거 작고 귀엽네요. 제이코 상품명도 좀 유명해요. 작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이 37,000이나 almost. 이게 한 달에 바이위클리니까 2주에 103불씩만 내면 될것 같아요. 할부로 새 거라. 진짜 작네. 작지만 뭐한 가족이 여행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침대가 안 보이는데 이게 의자를 접으면 침대가 되고 저 앞에를 또 접으면 침대가 또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뭐 회사만 틀리지 만드는 회사 뭐 캐나다도 있겠지만 미국에도 이걸 캠핑이나 텐트 트레일러 그런 캠핑 RV를 만드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하고 회사만 틀리지 디자인이나 뭐 구조는 다 비슷해요. 이쪽도 어마어마한 퀸 침대가 하나 있고요. 이쪽은 뭔가 화장실. 저쪽에도 문이 있네. 화장실 갈수 있게. 냉장고도 어마어마한 게 있고 싱크대 스토브. 와, 이쪽은 옆으로 이만큼 지금 여기서부터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한 1m 50은 늘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옆이 확장이 되고 되니까 늘어나서 줄어들더라니까. 차로 끌고 다닐 때는 작게 보이지만 이게 세팅하고 늘려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캐나다 미국의 캠핑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디자인에도 캠핑 모로홈이라든가 그 레저, 뭐죠? 회사가 많긴 한데 그 회사마다 뭐 디자인이 조금씩 틀리는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뭐 가격이 문제지 뭐큰게 있겠습니까? 아, 겨울 막바지에 좀 세일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되면 내년, 올해죠? 봄에 또 캠핑 가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